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입법 기관에서 법은 지키셔야죠. 자, 말씀 발휘하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난번 불출석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팩트잖아요. 증인 맞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때 절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거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불출석한 거 맞죠? 불출석한 거는 맞는데요. 자, 출석 요구서가 정정하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왜냐하면 그날 제가 사무실 출근에 있었고요.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아파트 대문에다가 그 태형 봉투 그걸 붙이고 가셨더라고요. 그럼 자, 사무실에 제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제가 수령을 안 했습니다. 상호 투는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그날 그날 제가 11시 12시쯤에 상호 토론 하지 마시고요. 제가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증인. 네. 상호 토론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불출석 사유서를 본인이 아니 출석 사유서를 본인이 수령하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안 나왔다 이겁니까? 자, 그 결과를 제가 묻는 거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출석 사유서를 내가 수령하지 않았고 아파트 현관에 붙이고 갔는데 그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자, 내용을? 자, 위원장님, 제가 그날 저녁에 퇴근해서 봤고요. 봤죠? 봤는데 뭐냐면 18시에 같은 날 그날 오후 6시에 공시송달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절차가 잘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입법기관에서 법은 지키셔야죠. 자, 증인. 답변하라고 해요. 증인. 자, 제가 묻는 것은. 자, 잠깐 조용히 하시고요. 제가 묻는 것은. 제가 묻는 것은. 말씀 발휘하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자, 다들 조용히 하시고요. 저희가 돈을 뜯다고 하면서 송달 형제 몰랐다는 말이 됩니까? 전국이라 했는데. 자, 위원장 제지도 듣지 않고 계속 얘기하시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로 계속 얘기하세요. 자, 1분간 드리겠습니다. 왜 또 이런 때 멍성을 깔면 또 안 합니까? 자, 1분 시간 넣으세요. 나오는 게 유세예요? 유세 떨리면 돼? 자, 1분 시간 넣습니다. 1분간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하세요. 당연히 나와야지. 굉장히 성실히 안전하잖아요. 고맙다고 해야지. 저 한번 태우고 오세요. 이렇게 뭐 건강하지 않아요. 내가 공무집행하고 있다면 지금 전화하고 갔으니까 개인적으로 사정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미랑 그만합시다. 우리 증인도 당연히 나와야지. 예, 국가기관입니다. 우리 기관 아닙니다. 총무비서관에 개인 비서관도 대통령실의 일부잖아요. 헌법기관이니까 대통령실의 일부잖아요. 대통령실 똑바로 해서 헌법기관은 존재받고 예외되어 있는 나라 존재받을 수 없는 거예요. 같이 존재받아야죠. 항상 그렇게 말씀하셔. 자, 다 말씀들 하셨습니까? 아직 15초 남아 있어요. 다 하셨습니까? 자, 지금부터는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윤재순 증인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출석 통보서를 받았느냐 아니면 확인했느냐 이런 거예요. 자, 출석 요구서는 본인이 집에 없으면 부재 중에 붙여놓고 갈 수도 있고 그냥 아파트 우편물에 꽂아놓고 갈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나에게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됐고 출석 그걸 요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지 그것을 어디다 붙여놨다 떨어뜨려놨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출석 여부를 지금 출석 요구서 안 받고 나온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저는 출석하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네, 절차적 하자를 다투고 있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출석 요구를 한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안 나왔다는 주장입니까?
그렇습니까? 그 절차 위반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절차 위반이죠? 민사소송, 민사집행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몇 조 몇 항입니까? 제가 법전을 확인해야 될까요?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습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공시송달을 하려면은요, 주거가 불분명하거나 외국의 체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사무실에 있는 걸 알면서도 주거지로 갔습니다. 그거는 일부러 본인에게 직접 송달하지 않기 위한 방법. 집에 안 살아요? 그 다음에요. 그러고 나서 자, 화가 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이날이 지나야 됩니다. 증인,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집에다가 보내면 안 되는데 사무실에서 보내야 되는데 사무실에서 안 보내고 집에다 보냈다 이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제가 주거지에 있으면 집에서 수령할 수도 있고 대리 수령할 수도 있죠. 네. 그러나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1시였는데 18시에 제가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공시송달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나왔고 오늘은 정확하게 전달이 돼서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